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내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덥고 오랜 장마 속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자 병든 자 치유되며 오직 주께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75주년 광복절 기념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순국 선녀들의 생명과 피의 대가로 이뤄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진정한 빛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에서 이 나라를 해방케 하신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복음적 가치로 세워진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뒤흔드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도덕적 타락, 교만과 코로나19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차별을 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치와 사상이 이 나라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립된 저 북녘 땅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며 세계 평화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는 재해와 기근과 테러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아픔과 신음 속에 빠진 나라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광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속회와 남녀 선교회, 실험의 선교회가 부흥하며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또한 샤이닝과 키즈, 유스, 스쿨 모든 부서가 코로나 시대에도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감독님 담임 목사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에게 신앤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론과 을과 같은 자를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목양에 항상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아우르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더러운 것들을 태우며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강단을 장식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국과 세계 모든 성도님들과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지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에 가면 안동독립기념관에 김용환 선생님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분은 의성김 씨 학봉 김성일 선생 종가의 13대 중손이기도 합니다. 일제식민지 때의 안동에서 누룽꾼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파라코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파라코라고 하는 단어는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모두 털어먹은 남봉꾼을 잃을 때에 쓰는 단어가 파라코입니다. 이 사람이 누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름을 좋아하도 못해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안동일 때의 누름판에 이 사람이 빠진 적이 없었고 마지막 배팅을 좋아해서 막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어 따게 되면 즐겁게 가지고 가지만 잃게 되면 뭉둥이다라고 소리치면 이 김용환을 따르는 20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 판돈을 다 가지고 가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노름을 잃어버린 돈은 수백 년 동안 종가의 땅으로 내려오던 약 18만 평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액수의 땅입니다. 종손이니 문정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름으로 다 날려버린 종가의 땅을 할 수 없이 돈을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가지고 돌려주면 이 사람은 또 노름을 해서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무담령녀 외동딸이 시집을 가서 시댁에서 장롱을 사오라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 가지고 나아가 노름을 해서 다 잃어버려 딸이 울면서 자기 어머니가 쓰던 장롱을 메고 시댁으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노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의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1946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놀랄만한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산을 노름으로 탕진했다고 알려진 이 김용환이란 사람, 사실은 만주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단체에게 독립자금을 낸 독립투사였음이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밝혀진 겁니다. 노름으로 날려버렸다고 하는 이 모든 돈은 만주의 독립자금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철저히 노름꾼으로 이장하지 아니하면 일제의 눈을 피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었기에 이는 파라코라고 하는 남봉꾼이라고 하는 노름꾼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들, 노름꾼, 파라코, 주색잡기 등 어떤 불명스러운 것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의 화평함 이것조차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에 두었을 때에 이 사실을 한 사람이 그의 머리맡에서 여보게 이제는 만주에 돈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노름을 내 장롱살 돈을 탕진해 울면서 어머니가 쓰던 장롱을 메고 시댁으로 돌아갔던 이 김우옥이라고 하는 이 김용환 씨의 딸 김우옥 여사가 1995년에 아버지 김용환 선생을 대신해서 건국훈장을 추서받게 됩니다. 남봉꾼과 노름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누린 모든 사람을 포기하고 그가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자금을 보낼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꿈꾸었던 자유와 독립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 압제하에 철저하게 유린당한 이 작은 반도 조선 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된 지 오늘로서 약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아픔과 처절함이 우리들의 가슴과 이 땅의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인권과 정조를 누린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들,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며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들, 나라의 주권 없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일제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갔던 일제의 징용병들,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이런 엄청난 아픔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정이라고 하는 경제전쟁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저 아베의 일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저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두렵고 아픈 가슴을 여미게 되는지 모릅니다. 해방이라는 것 그저 국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 땅의 해방인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이 나라가 새롭게 출발했지만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해방된 후에 이 땅에 공산당에게 협력을 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유공자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자기들의 공로가 나오고 자기의 주장이 나오면서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며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남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의 사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열강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하여 작은 땅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가 완성되었다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으며, 정작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도 어렵다는 때에 우리는 동서와 사후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세대와 계층 간의 분열로 인하여 이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의 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보다는 한 번 다투면 끝을 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온통 재판이 난무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문제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의 세금들, 가진 것이 마치 죄인인처럼 지급되는 이 현상들,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다다수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법들을 만들어대는, 소수의 자유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자유는 부정하는 지금의 현실들, 우리가 누린 자유가 진정 참된 자유인지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얘기할 때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외적인 자유보다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적 자유입니다.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만이 외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에 의하면 자유는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함을 나타내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Freedom from이라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목표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자유의 모습입니다.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억압되고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한다면 다분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자유의 출발점이란 할 수 있지만, 궁처럼 내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유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자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유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나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붙여 인식하는 것을 가치입니다. 가치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혐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여러분 다 좋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어떻게 한다면 가치란 자신의 가치 개념에 따라 평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개념이 보편적 가치가 되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진선미입니다. 진실되냐 거짓되냐, 참되냐 거짓이냐, 착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질 때에 그것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지요. 자유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소의 소중함을 모를 때에 방종하게 되며 자유의 소중함을 모를 때에 혼란과 혼동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유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전 얼마 전에 강남의 지역구인 저 북한에서 넘어온 국회의원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운데 우리 안에게 감독님의 고향 얘기가 나오고 정주 얘기가 나올 때에 그분이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6.25 이후에 가장 많이 기독교인이 죽은 순교당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의 지역에 정주와 선천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기독교의 전례가 신의주로부터 정주와 선천과 평양으로 내려오는 저 해주로 내려오는 이 길이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의 통로였기에 그 당시에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북한의 사람들의 자유함에 신앙의 장규, 종교의 자유를 깨닫고 남한으로 나와 세운 교회들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의 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주와 가치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참된 내 안에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유하십니까? 근데 이 자유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갚으러 사신 것이니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이런 면에서 보면 거저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루어 얻어진 자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에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탄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뭡니까? 일제의 삼식윤합제에 있다가 해방되었던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복은 빛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광복은 꼭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곧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느 누가 이 자유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는 것, 이거 자유함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안에 깊은 내적인 자유, 어떤 억압도 없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 나라가 일제의 삼성유엔에 광복한 지 75주년이 지난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가를 지불한 자유라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된 자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니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보십시오. 노예는 부자유납니다.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려고 하면 노예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전쟁에 패하면 노예가 됩니다. 또 하나의 또 한다면 빚을 많이 져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삼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라에 반역을 행했을 때에 노비에 처해, 즉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구속이 되고, 더 나아가 노예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 또한 노예가 됩니다.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당시의 노예제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고린도서 7장 2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 얻었죠. 누구든지 예수 안 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또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자식이 아니라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 진노함의 자녀가 아니라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탐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자유는, 이 내적인 평화는 거둬 얻으신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대가리야 치불된 자유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누린 자유는 자유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로버트 펠릭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자기사랑이란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자신의 가치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삽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압니다. 심판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했어, 자기 칭찬이 있습니다. 넌 잘했어, 넌 훌륭해, 넌 큰일했어, 좋은 생각했어, 자신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펠릭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오직 나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자기 사랑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간혹 가다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남자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으면서도 여자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생태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야 하는데라고 하며 자신의 성의 정체성이 혼동받는 사람, 펠릭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동감합니다.
오직 나는 오직 내가 되고 싶다, 이대로 만족한다, 도도도도 아니고 내가 이 이대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자기 사랑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이고 정욕적이고 타락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아니, 나를 자유케 하신 것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를 얽매이고 나를 속박하며 나를 조여오며 나의 매였던 것들, 나의 부자연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하여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이 나라의 독립이 어떤 겁니까? 이 나라의 조상들이, 이 나라의 선조들이 자유와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값을 치른 결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결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누리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 누릴 뿐만 아니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함을 누린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육체의 기회, 너를 얽매이고 너를 속박하는 기회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에 바울 또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람의 종되지 말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사람의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진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성령을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삶에 참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의 종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성령이 더 이상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영이, 저 거짓 영이, 성령이 떠난 자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삶, 진정한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충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에 대한 충동이요, 또 하나는 향락에 대한 충동이요, 또 하나는 창조에 대한 충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흔히들 자유를 얻으면 소유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80년대에 저 소련의 저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에 뭐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가장 처음에 대두는 것이 뭐요, 소유에 대한 것들입니다. 소유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소유에 대한 충동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향락에 대한 충동이 생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돈 많으면 죄짓기 쉬워요. 바르게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소유와 향락에 대한 참심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얻어지면 그것 가지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소출이 많아지자 자신을 위하여 소출을 쌓아둘 곳간을 짓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19절 말씀에 1인칭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옵니다.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풍성한 열매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능 주신 것, 내 삶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인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며 내 안위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아는 삶,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 자유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요. 여러분 성령은 저 육체와 대적하는 것이고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함께할 수 없는 삶.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서로 돕고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아 나누고 섬기며 서로의 자유의 가치, 사랑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전파되고 그리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땅을 지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현재에 매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세속에 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과 증오에 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이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마음이요, 신령한 것을 사랑하고 은혜에 사랑하며 사랑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러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규례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것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것만 중요하고 이기적이고 종욕적이고 욕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다듬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쳐난 인생이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자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가 셋인데 하나같이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도 떨어집니다. 얼마나 권사님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권사님은 얼굴이 한결같이 평온함, 수심이 없으십니다. 하도 이상하여 함께 나이던 권사님의 가정형편을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 권사님께 묻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 아는데 걱정거리가 많으실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자 권사님이 웃으면서 집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거든요. 이런 생뚱맞은 대답이 아이들의 속속인 일과 권사님의 부모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권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만한 때는 보통 속속인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집은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집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사랑하시게 자유함을 주신 것,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케 하신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죄 짓뿐 뭐요? 마음 찜찜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관계성이 단절되잖아요. 어두운 곳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에 밝은 곳, 사람 만나도 기쁘게 만나며 사람과의 관계성이 달라진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함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나는 내가 나를 대하든 너를 대할 것이다. 율법적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독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아집이요, 집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만 골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원수 된 자,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 이 사랑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내가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 사랑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자유, 내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75년 전에 이 땅에 광복 빛의 회복이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정치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축복입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몰랐습니다. 방종과 자유를 홍동했기에 힘들게 얻은 자유,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혼란의 무질서가 노예가 되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6.1이라는 엄청난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 끊임없이 36년 동안 계속해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해서 싸워서 얻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에 6.25 전쟁 같은 것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열강들의 협약에 의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패권주의가 망해짐으로 갑작스럽게 얻어진 자유, 이 소중함을 누리지 못했기에,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엄청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만했다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민주주의의 아픈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에 머물면서 자유인이 되는 길을 배웠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에도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알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져야만이 그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대가를 치러 얻어진 이 땅의 자유, 우리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더 이상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사랑, 이 자유 서로 종로로 타고 섬김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이 자유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은총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더 이상 이 자유를 육체의 소욕이나 사람의 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나눔으로 자유의 기쁨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